안녕하십니까? 액션 플랜 방법론 강의를 맡은 이일승입니다. 저는 현대경제연구원 교수로서 여러분들처럼 코이카 글로벌 연수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액션 플랜 강의와 워크숍을 여러 해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인 에콰도르 식약청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액션 플랜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참석한 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액션 플랜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액션 플랜을 성공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편안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으면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강의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파트 1, Developing Strategy. 파트 1에서는 액션 플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파트 2, 액션 플랜 템플릿, 파트 2에서는 액션 플랜 슬라이드 서식에 대해서, 파트 3, 액션 플랜 샘플, 파트 3에서는 액션 플랜 샘플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Developing Strategy. 파트 1에서는 액션 플랜의 정의, 작성 방법, 성공 요인, 그리고 워크숍 스케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action plan? 액션 플랜이란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해야 할 구체적 활동 계획, specific activity, 이러한 그 활동 계획을 상세히 요약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goal과 specific activity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 goal number 1, 2, 3. 각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specific activity를 수립하는 것이 바로 액션 플랜입니다. How is your action plan developed? 액션 플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identify your action plan topic. 액션 플랜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국별 보고 시간에 그룹별로 액션 플랜 주제를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Number 2. List current status and issue, problem and challenge in relation to the topic. 액션 플랜 주제 관련 문제점이나 도전 과제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6개 이상의 이슈들을 나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ber 3. Choose the three main issues in terms of priority. 2단계에서 7가지 이슈를 나열했다면 그중 가장 중요한 이슈 3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3가지 주요 이슈에 초점을 맞춰 액션 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넘버 4. Set your goals by projecting the future. 3단계에서 선택한 세 가지 주요 이슈에 초점을 맞춰 각 이슈가 해결됐을 때의 모습, 이 미래 모습을 투시해 봄으로써 목표를 설정합니다.
첫 번째 이슈가 해결됐을 때의 모습이 첫 번째 목표가 되고요. 두 번째 이슈가 해결됐을 때의 미래 모습이 두 번째 목표가 되고, 세 번째 이슈가 해결됐을 때의 미래의 모습이 세 번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넘버 5. Develop strategic idea to achieve the goals by asking ERRC questions. 5단계에서는 ERRC 질문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아이디어 발상을 시도합니다. ERRC는 Eliminate, (제거하다) Reduce, 축소하다 Raise, 증가시키다 Create, 창조하다의 앞글자를 딴 줄임말입니다. What needs to be eliminated? 목표 달성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What needs to be reduced? 축소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What needs to be raised? 증가시켜야 할 것이 있는지. What needs to be created? 새롭게 창조해야 할 것이 있는지, 이 네 가지의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 봄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해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전략적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Number 6. Outline specific activity for each goal. 6단계에서는 각 목표별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정리합니다. Goal number one. Number one에 대한 활동 계획을 정리하고요. 마찬가지로 goal number two에 대한 활동 계획, goal number three에 대한 활동 계획을 나열합니다. 이때 5단계에서 ERRC 질문을 통해서 떠올랐던 아이디어들을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단계를 6단계까지 마무리했고요. Number 7. Put visual timeline and budget estimate on each specific activity. 7단계에서는 각 활동 계획의 일정을 표시하고 추정 예산을 기입합니다.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많이 사용되는 간트 차트를 활용합니다. 차트 맨 좌측열에 specific activity를 나열하고 각 activity의 실행 일정을 바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specific activity를 나열하고요. October, November, December 각 일정에 대한 바 그래프를 그리고요. 차트 맨 우측열에는 budget 추정 예산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넘버 8. Describe the expected effect. Economic, technical, and social effect. 8단계에서는 액션 플랜의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기대 효과를 기술합니다. 이 단계를 마치면은 액션 플랜 초안이 완성이 됩니다.
Number nine. Submit your action plan draft, get the feedback on it, and revise it. 9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초안을 제출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연수에서 3회에 걸친 워크샵을 통해 여러분들이 제출한 초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효과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키 석세스 팩터. 액션 플랜의 주요 성공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alignment with the long-term master plan of your organization. 여러분이 작성한 액션 플랜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그 액션 플랜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장기 발전 전략의 방향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Number two, feasibility, interest versus influence.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원을 그리겠습니다. 내부의 원을 circle of influence, 영향력의 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원을 Circle of Interest, 관심의 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액션 플랜 주제가 관심의 원 가까이 있다면은 영향력의 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가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나 영향력의 원에서 멀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주제가 영향력의 원 가까이는 있으나 관심의 원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가 실천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도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액션 플랜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여러분의 관심도와 영향력의 범위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넘버 3. SMART goals. 목표 설정 시 SMART 원칙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SMART는 S, specific. 구체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면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Measurable.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합니다. 목표가 측정 가능하지 못하면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Achievable.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합니다. 목표가 달성 가능하지 않다면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Relevant. 관련성이 높은 목표여야 합니다. 목표가 내 업무와 그리고 조직의 추진 방향의 방향성과 관련이 없다면 실천 가능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Time bound. 기한이 설정된 목표여야 합니다. 목표에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긴장감이 떨어져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Number four,
support from the top management. 액션 플랜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그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부터 이 지지가 필요합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려면 영향력의 원이 확대되어 실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Number 5, securing budget and resource. 예산과 자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지뿐만 아니라 코이카와 같은 국제 협력기관들과의 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Number 6, strong sense of ownership. 강력한 주인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룹 구성원들 모두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토론하며 액션 플랜을 작성하여 공동의 주인의식, collective ownership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Number 7, clarity on role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액션 플랜을 수행하는 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일정이 지연되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Number 8, effective partnership.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국내 관련 기관 및 국제 협력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러분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Number 9. Implement, Evaluate, Improve Cycle. 실행, 평가, 개선. 이 사이클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항로를 끊임없이 조정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액션 플랜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면 여러분은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계획을 다시 개선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의 액션 플랜은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액션 플랜 코스 스케줄, 액션 플랜 관련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컨트리 리포트, 인터랙티브 웨비나 온 튜즈데이, 어거스트 31st. 이 세션은 8월 31일 화요일 실시간 화상 세미나를 통해 방금 진행한 바 있습니다. Number 2, Action Plan Methodology, Online Class on Tuesday, August 31st. 이 과정은 사전에 녹화된 강의로서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Country Report Session에서 보여드린 Action Plan 첫 번째 과제를 작성하기 전에 이 강의 내용을 수강하면 과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ber 3, submission of the first assignment. 첫 번째 액션 플랜 워크샵이 9월 1일 수요일 17시부터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진행되므로 각 그룹의 리더들은 컨트리 리포트 세션에서 보여드린 액션 플랜 첫 번째 과제를 워크샵 시작 30분 전까지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ber 4, Action Plan Workshop 1, Interactive Webinar on Tuesday, September 1st. 첫 번째 Action Plan Workshop은 9월 1일 수요일 17시부터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각 그룹에서 제출한 액션 플랜 첫 번째 초안을 함께 검토하고 피드백을 통해 액션 플랜 주제의 적합성과 3대 주요 이슈 및 목표의 적합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 두 번째 과제를 부여해 드릴 것입니다. Number 5. Submission of the second assignment. 두 번째 액션 플랜 워크숍이 9월 3일 금요일 17시부터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이제 진행되므로 각 그룹의 리더들은 두 번째 액션 플랜 과제를 워크숍 시작 30분 전까지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ber 6. Action Plan Workshop 2 Interactive Webinar on Friday, September 3rd. 두 번째 Action Plan Workshop은 9월 3일 금요일 17시부터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각 그룹에서 제출한 액션 플랜 두 번째 과제의 초안을 함께 검토하고 피드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의 적합성과 각 목표별 실행 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 세 번째 과제를 부여할 것입니다. Number 7. Submission of the third assignment. 세 번째 액션 플랜 워크숍이 9월 7일 화요일 17시부터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진행되므로 각 그룹의 리더들은 세 번째 액션 플랜 과제를 워크숍 시작 30분 전까지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ber 8. Action Plan Workshop 3 Interactive Webinar on Tuesday, September 7th. 세 번째 액션 플랜 워크숍은 9월 7일 화요일 17시부터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각 그룹에서 제출한 액션 플랜 세 번째 과제 초안을 함께 검토하고 피드백을 통해 실행 계획 일정 및 예산의 적합성과 기대 효과의 적합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Number 9. Submission of the final version. 액션 플랜 발표가 9월 9일 목요일 17시부터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진행되므로 각 그룹의 리더들은 액션 플랜 최종본을 발표 시작 30분 전까지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ber 10. Presentation. Interactive webinar on Thursday, September 9th. 액션 플랜 발표는 9월 9일 목요일 17시부터 실시간 화상 세미나를 보고 진행이 됩니다. 각 그룹에서 발표한 액션 플랜 내용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향후 실행 과정에서 그 그룹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Part 2, Action Plan Template. Part 2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용만 채워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액션 플랜 슬라이드 서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액션 플랜 표지에 해당합니다. 여기 제시된 제목은 포괄적인 제목입니다. Improving the Medicine Regulation, Control and Surveillance of Ecuador. 이 제목은 각 그룹의 주제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액션 플랜 발표일에 맞춰 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participants, 그룹 구성원들의 이름을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액션 플랜의 목차입니다. Current status and issue, proposed goal, strategy and specific activity, action plan timetable, expected effect.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Current status and issues, problem and challenge. 현황 및 이슈를 action plan 주제와 관련된 문제점 및 도전 과제 중심으로 나열합니다. 적어도 6개 내지 7개의 이슈를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posed goals. 액션 플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Gap analysis. As is 현재의 모습과 to be 미래의 모습 사이의 차이를 명료화함으로써 목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as is 현재의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액션 플랜을 통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현재의 모습을 파악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슬라이드에서 파악한 6개 내지 7개의 이슈들 중 5, 6, 7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주요 이슈 3개를 선정합니다. As is number 1, 2, 3. 다음 단계로 to be 미래의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as is 단계에서 선정된 세 가지 이슈가 해결됐을 때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때 as is 1, 2, 3와 to be 1, 2, 3 사이의 차이 갭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to be 1, 2, 3가 바로 목표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설정한 세 가지 목표들이 Smart Goal Setting Principle에 부합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Specific, 구체적인지, Measurable, 측정 가능한지, Achievable, 달성 가능한지, Relevant, 내 업무와 그리고 조직의 추진 방향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타임 바운드,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Strategy to achieve the proposed goal.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단계입니다. ERRC 질문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아이디어 발상을 시도합니다. Eliminate. 제거하다. Which one you took for granted should be eliminated?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들 중에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제거되어야 할 낙후된 정책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또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Reduce, 축소하다. Which one should be reduced well below the current level? 현재 수준 이하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축소해야 할 지나친 비용 지출이나 초과 인력 또는 중복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Raise, 증가시키다. Which one should be raised well above the current level? 현재 수준보다 더 증가시켜야 할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정책,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적 자원 관리, 재무 관리 등에 있어서 증가시켜야 할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reate. Which one should be created that you have not seen before? 새롭게 창조해야 할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액션 플랜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 봄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해 실천해야 할 활동들에 대한 전략적 아이디어들을 얻게 됩니다. Specific activity to achieve the proposed goal.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Proposed goal number one. 첫 번째 목표를 기록합니다. Gap analysis를 통해 이미 파악한 to be number one. To be number one. To be number one을 여기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List all the specific activity to achieve the proposed goal number one.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계획을 나열해 줍니다. 이때 ERRC 질문을 통해서 파악한 아이디어를 활용합니다. Proposed goal number two. 두 번째 목표 역시 to be number two. To be number two를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에 붙여주면 됩니다. List all the specific activity to achieve the proposed goal number two.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한 구체적 활동 계획들을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마찬가지로 나열해 줍니다. 예. 이때 마찬가지로 ERRC 질문을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들을 활용합니다. Proposed goal number three. 세 번째 목표 역시 to be number three를 복사해서 그대로 to be number three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줍니다. List all the specific activity to achieve the proposed goal number three. 마찬가지로 ERRC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specific, 구체적 활동 계획을 나열해 줍니다. Action plan timetable. Action plan 일정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많이 사용되는 간트 차트를 활용합니다. Duration, 1 year from October 2021 to September 2022. Action plan의 그 프로젝트 성격을 감안해서 기간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시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차트 맨 왼쪽 좌측 열에는 Specific Activity, 예, specific activity들을 나열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미 정리한 바 있는 goal number 1, 2, 3를 달성하기 위한 그 specific activity, 그런 활동 계획들을 이쪽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혹시 추가하고 싶은 activity가 있으면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ction plan presentation, 이 내용은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 활동 계획의 일정을 바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차트 맨 우측 열에는 버짓, 예산 상세 내역을 표시해 주고 버짓 토탈 합계를 앞에 하단에 표시해 주면 됩니다. Expected effect. 액션 플랜의 기대 효과를 기술하는 단계입니다. Economic effect. Describe the expected economic effect of your action plan. 액션 플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기술합니다. 예를 들면 액션 플랜 수행을 통해 여러분이 소속된 조직이나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예산이나 운영비를 절감하거나 수익 증대를 포함한 기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Technical effect. Describe the expected technical effect of your action plan.
액션 플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효과를 기술합니다. 예를 들면, 액션 플랜 수행을 통해 여러분이 소속된 조직이나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기타 업무 관련 기술적 진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이펙트. Describe the expected social effect of your action plan. 액션 플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를 기술합니다. 예를 들면, 액션 플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액션 플랜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제 액션 플랜 작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연수원장자가 안내한 그 구글 클래스룸에 로그인해서 액션 플랜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첫 번째 액션 플랜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룸에 로그인해서 액션 플랜 어사이먼트 넘버 원 템플릿을 또한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파트 3, 액션 플랜 샘플스. 파트 3에서는 액션 플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여러분들처럼 코이카 글로벌 연수에 참여한 분들이 저와 함께 액션 플랜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 사례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분야의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치게 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성된 그런 실질적인 사례이므로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액션 플랜 샘플 1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방글라데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한 액션 플랜입니다. 주제는 Improv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Bangladesh. 방글라데시 산업안전보건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Group 1 Participants 참가자 5명의 이름을 여기에 이제 나열해 주었습니다. 컨텐츠는 액션 플랜 구성 내용의 목차입니다. 목차 내용은 템플릿으로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Current status and issue, lack of knowledge. 자, 이렇게 여러분 1, 2, 3, 4, 5, 6. 6개의 그 이슈를 나열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6개의 이슈 중에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as is number 1, 2, 3, 세 개의 이슈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미래 모습을 파악해서 to be number 1, 2, 3. 이 to be number 1, 2, 3가 바로 목표가 됩니다. Strategy to achieve the proposed goal.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단계입니다. ERRC 그리드 4개의 전략적 질문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liminate, Reduce, Raise, Create.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pecific activity to achieve the proposed goal.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들. Proposed goal number one. 이건 이제 to be number one에 해당하는 거죠.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고. Specific activity. One, two, three, four, five.
5개의 활동 계획을 나열했습니다. 이때 establish, incorporate, arrange, raise, ensure 이런 action verb 위에 이런 동사를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Proposed goal number two. 두 번째 목표 역시 to be number two. To be number two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Specific activity 1, 2, 3, 4, 5. 예, 마찬가지로 ensure, recommend, conduct, increase, recruit 이런 동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posed goal number 3. 예, 마찬가지로 세 번째 목표도 to be number 3. To be number 3에 해당하는 목표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Specific activity로 1, 2, 3, 4, 5. 다섯 개의 활동 계획들. Ensure, amend, increase, appoint. 이런 동사들을 잘 활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ction plan timetable. 예. Action plan 일정표입니다. 예. Duration 1 year from May 2019 to April 2020. 예. 자, 1년간의 그 액션 플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예. Specific activity. 예.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bar graph와 예산. 여기 예산이 비어 있는데 예.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작성을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예산까지 다 작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Expected effect, economic effect, eliminate, increase 이런 표현들. Technical effect, increase. Social effect, improve, boost up 이런 액션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샘플입니다. Improving the field health system by ensuring financial sustainability through benefit management and claims review. 자, 이 사례는 필리핀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액션 플랜입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그룹 2. 예. 1, 2, 3, 4, 5. 예, 다섯 명의 그룹 멤버들의 이름이 이제 작성해 됐고요. 목차는 템플릿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Current status and issue, problem and challenge. 네. Action plan 주제 관련 현황 및 이슈를 문제점 및 도전 과제 중심으로 나열했습니다. 1, 2, 3, 4, 5, 6. 예, 여섯 개의 이슈를 간결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결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여섯 개, 1, 2, 3, 4, 5, 6 중에서 세 개의 이슈, as is number 1, 2, 3가 이제 선택이 돼서 작성이 됐고요. 각 메인 이슈의 미래 모습, to be number 1, 2, 3. 예. 이 부분이 목표가 되겠죠. 예.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간결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실 것을 또한 이제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Strategy to achieve the proposed goal. 예.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단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eliminate, reduce, raise, create. 예, 이렇게 ERRC 네 개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Specific activity to achieve the proposed goal.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들을 나열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각 목표별로 예, 넘버 원 첫 번째 목표에 대해서 여섯 개의 스페시픽 액티비티 활동 계획들을 나열했습니다. 골 넘버 투 예, 두 번째 목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활동 계획을 나열했습니다. 골 넘버 쓰리 예, 세 번째 목표에 대해서도 다섯 개의 활동 계획을 예, 정리를 했습니다. 액션 플랜 타임 테이블 예, 액션 플랜 작업 일정표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8 month 예, 8개월을 액션 플랜 기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예. 이 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목표별로 일정표를 작성했습니다. Goal number one. 첫 번째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예. 자, 이 그 두 번째, number two부터 number seven까지는 활동 계획 그들이 정리한 것들을 그대로 이쪽으로 복사해 준 겁니다. 이 액션 플랜 프레젠테이션만 이제 새로 추가됐죠. 그리고 바그래프 일정이 표시되고 예산 예산이 표시됐습니다. 이때 to be d는 to be determined 예. 향후에 결정될 예정이다라는 그 to be determined의 약자로 사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subtotal budget으로 15,000불에다가 추가 향후 결정될 그 budget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걸 이제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 예, 두 번째 목표에 대한 활동 계획들 정리를 했고요. 예산, 예, 이 경우에는 거의 구체적인 예산을 수립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to be determined, 예, to be d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예, 세 번째 목표 마찬가지로 여섯 개의 활동 계획 예, 예산은 예, 2만 불 예,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budget summary. 그 앞에 각 목표별로 일정표를 작성하고 예산을 작성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각 목표별 소요되는 예산과 예, 토탈 전체 예산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예, 이와 같이 별도의 표를 활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수행을 하려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예, 그런 세부 예산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워크숍을 통해서는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작성을 못하고 예, 이런 전체적인 예, 그런 큰 그 프레임워크만 이제 그 가지고서 예산을 작성했다는 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expected effect, 예, economic effect. Improve, technical effect, enhance, yeah. social effect, improve, increase. Yeah. 이런 액션 버브를 사용해서 기대 효과를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적인 부분은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액션 플랜을 작성하시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그 사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서 이제 작성을 했는지 참조하시면서 액션 플랜을 작성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액션 플랜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액션 플랜을 작성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매우 효과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저와 함께 워크숍을 통해 단계적으로 액션 플랜을 작성하게 되면은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액션 플랜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